여러분들 보이세요? 엄청 큽니다. 이러니까 유해정이죠. 이것도 작은 걸 거예요. 분명히 이것도 엄청 작은 걸 텐데. 야, 뒷다리 살 보세요, 살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특원좌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다시 제가 전북에 이 미국까지가 나오는 곳을 찾아왔거든요. 오늘 온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. 이 미국까지 얼마나 사라졌는지, 통발을 던져서 얼마나 또 많이 나올지,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. 먼저 통발은 총 두 개 설치할 거예요. 이렇게 저희 아빠 거하고 그리고 제 거 이렇게 총 두 개를 설치할 겁니다. 먼저 여기가 이제 제가 좀 나오던 곳이었거든요. 이 부분이 이제 잘 나오던 곳이라 여기 일단 하나 설치하고 그리고 저쪽에 하나 또 설치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가시죠. 여러분, 그때하고는 좀 다른 통발을 쓸 거예요. 여기 이제 우산형 통발이라고 이렇게 당겨 이렇게 되는 거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좀 많이 들어가고 잘 잡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쑥 올려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. 이 안에 이제 저희가 고등어 대신 북어통을 넣을 건데 이게 또 효능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. 진짜 냄새 기어오져요. 고소합니다 아주 그냥. 저는 이제 총발 두 개만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 놔둘게요. 일단 이렇게 놔두고 내일이나 이제 오후쯤에 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예요. 내일까지 없으면 진짜 내일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. 와, 여기 한 마리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. 지금 미국까지 일단 요전에 많은 이제 치식가분들이 다녀와서 많이 좀 줄어들었고 이거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제가 먹을 거거든요. 일단은 제가 통을 좀 가져와서 이거 후다닥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한번 통발에 제가 들어갈게요. 왜 돼요 여기? 안쪽에? 와씨, 이게 왜 들어와 있지 여기? 들어갔다 이제 나오지를 못해서 호흡을 못했잖아요.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. 통을 한번 꺼내볼게요. 와씨, 죽긴 했는데 그래도 무서운데요? 자, 우와, 엄청 큽니다. 이러니까 유해정이죠. 이것도 작은 걸 거예요. 분명히 이것도 엄청 작은 걸 텐데. 야, 뒷다리 살 보세요, 살. 엄청나요. 다른 저수지에는 황소조리만 이제 올챙이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꽤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크다던데. 일단 이거 한번 먹고 있을게요. 먹어볼까요? 물갈퀴 보세요, 물갈퀴. 여기 보시면 물갈퀴 보이시죠? 야, 엄청납니다, 아주 그냥. 근데 앞발은 또 없어요, 물갈퀴가. 와, 역시 여긴 살짝 집는? 집는 손처럼 생겼네요. 여러분, 지금 꺼냈거든요? 다행히도 그래도 요 자리에서 그때 어제도 한 마리 잡았었는데 오늘도 그나마 한 마리가 나와줬어요. 가운데 이제 한 마리가 여기 보입니다.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, 이제. 자. 와, 이건 좀 크다, 그래도. 자, 여러분들. 이제 이 개체들이 미국까지라는 겁니다. 제 전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잡혔어요. 그때 진짜 그냥 수량도 엄청 나오고 크기도 엄청 크고 그랬었는데 많은 분들이 다녀가셔서 그런지 수가 이제 줄어들기 엄청 줄어든 것 같아요. 이제 이 개체들의 원인, 그러니까 스파진 원인을 좀 보자면 제가 볼 때는 방생이에요. 뭐 이제 베스 블루길 이런 것도 거의 다 방생으로 이루어졌겠지만 이 개체도 방생일 거예요. 이 개체들의 또 큰 문제가 애완용으로 이제 널리 퍼져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만 주의해 주셔서 방생하는 걸 좀 막고 퍼지는 걸 막았으면 좋겠습니다. 쓰레기는 또 가져가 주세요. 여기 보시면 다 없죠? 모기향에다가 다 이렇게 불펴놓고선 불펴놨어요. 그리고 어쨌든 그냥 그대로 버리고 왔죠. 꼭 쓰레기는 좀 수거해 가세요. 오시는 건 좋은데 쓰레기는 제발 수거해 가시기 바랍니다. 이러면 더 환경 파괴잖아요. 여러분, 그렇게 뭐 이거 미국까지 환경 파괴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이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.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취집한 이후로 어떻게 얼마나 사라졌을까 한번 보러 왔는데요. 확실히 엄청나게 사라졌어요. 수량이 엄청나게 없어졌습니다 이게. 근데 대신 안 좋은 악영향이 있어요.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쓰레기가 좀 생겼다는 건데요. 제발 좀 가져가세요. 저는 이제 통발도 어떤 사람 통발도 버리고 왔어요. 통발 막 여기 위에 올려놓고 그냥 부러진 통발이거든요. 저는 이렇게 통발도 다 수거해 왔거든요. 물론 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쓰레기는 제발 좀 가져가세요 제발. 자, 한번 치신물 한번 보실래요? 자, 이렇게 미국까지 했더니 4마리가 나왔어요. 4마리 좀 붉으슬만 놈. 와, 이거 좀 붉다 이건. 이 친구 한 마리, 그리고 조금 큰 놈, 조금 그래도 크게 되는 놈 한 마리,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짙은 놈 한 마리. 이 놈은 이제 어제 잡았던 것 같아요 이건. 그리고 엄청 조그만 친구, 엄청 코딱지만한 친구 한 마리.
이렇게 총 4마리 잡았습니다. 새우들은 가서 한번 탕 끓여먹으려고 잡은 거예요. 뭐 이제 수량은 줄어들었다고 좋긴 하지만 한편은 좀 씁쓸하네요. 이제 좀 쓰레기 많이 버리시고 하니까 저거는 어떻게 제가 처리할 수가 없어. 자, 이렇게 외래종 과제는 얼마나 사라졌을까?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빠이.